그렇습니다. 다음은 대한민국 볼 텐데요. MDS 테크입니다. 네. 매수가 2,130원 그리고 비중은 10%. 최근인가요?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.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잘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닥 종목이니까 같이 좀 전강 후양의 패턴 흐름을 보이면서 있었고요. 사셨던 가격은 좋네요. 이렇게 바닥에 예. 다 깔려 있을 때 사셨는데 근데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인지가 그 전에 있던 저 봉우리까지 그렇죠.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근데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이분의 바람이 아니실까 보겠습니다. 자 전문가님 MDS테크 어떻게 보십니까? 간만에 좀 난해한 주식이 왔는데 물론 뭐 이종복이한테 난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기가 난해한 주식이에요. 이 주식 이게 무상증자도 하고 별 쇼를 다 했던 주식인데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걸 듣고 있는 이 회사 대표님이 좀 섭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주가 흐름을 대표이사가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.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보시면 여기 보면 액면 분할, 무상증자, 권리락 좀 지저분하죠? 내 눈을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없어요. 되게 지저분하고 쐈던 주식이에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엔비디아 관련주로 국내 총판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또 땡겨놓고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인공지능 기반형 주식에 들어간다라는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물려있는 주식이거든요. 근데 지금 상태의 주가 패턴과 거래량 패턴을 봤을 때는 여기서 물린 누군가들이 매도를 하지를 못했어요. 이건 제 의견이에요. 순전히 이종복 이름 속자로 20년을 먹고 사는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한 번은 튈 겁니다. 저는 일반인 투자자들이라면 그냥 빠져나오기를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좋은 게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산 게 아니고 본인의 주관으로 들어갔다면 2750원대로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 거래량이 5만 K에서 10만 K 이 정도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앞숫자가 바뀔 수는 있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근데 만약에 어떤 소문에 의해서 이 주식을 샀다 그리고 본인이 초보자다 적당히 욕심을 내는 게 신상에 편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골치 아플 수 있겠다 생각도 있으니까 상황별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MDS 테크 마동석 테크라고 누가 좀 올려주셨는데 그래요? 난해하지만 네.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